그냥 시작했대요. 이거 얘기 안 뜨지? 어떻게 들어가요? 동영상. 동영상. 어? 액시너리 히어로즈. 어 됐다. 어, 들어갔다. 오. 자. 네, 한번 인사를 드릴까요? 그럴까요? 하나, 둘, 셋. We are all heroes. 안녕하세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권일, 정수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네, 댓글을 어떻게 보지? 리얼타임 모드인가? 아니요, 아니요. 뭐지? 이거 나가고 여기 보여요. 아~ 이거 화질만 좀 좋게 해줘. 아, 화질만? 우리 얼굴을 잘 보게. 720p. 오. 근데 이거 전체 화면 이렇게 됐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케이. 일단 우리 건일이 형 진짜 오랜만이니까 얼른 인사드리세요. 너무 지금 추워서 떨리는 건지 오랜만이어가지고 떨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또 왜 떨리? 아, 내 말이 안 나오네. 떨리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저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는 마음 하나면 다 충분하지 않을까.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동생들 공이즈 네 명이서 방송을 하는 걸 보고, 오늘 이제 저희 권일이 형과 형아반이 또 출동해야겠다. 그쵸.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러 달려왔습니다. 네. 한 살 차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형이거든요, 우리 정수가. 듬직한 형입니다. 그럼요. 네. 형 역할을 아주 뭐라 하지? 그 똑똑히 잘해줄 거. 톡톡히. 오랜만에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긴장이 되네. 아, 여러분 저희 혹시 제목 보셨나요? 저희 제목은 뭐죠? 여러분을 충전해드립니다. 건정지. 건정지. 왜 뭐, 건정지게요? 정지해가지고 정지 아니고. 네, 건일과 정수의 그 앞글자 건정을 타가지고 이제 저희가 건전지처럼 건정지가 그렇지. 여러분들의 이제 지친 삶과 여러분들의 이제 네 지친 삶을 채워드리기 위해 이렇게 출동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을 마지막 힐링으로 여러분들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무슨 준비했죠? 일단 뭔가 서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이제 질문 한 10가지 정도를 서로에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맞아요. 이제 그것들을 한번 차례대로 물어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맞아요. 그 전에 네. 서로의 근황부터 좀 나누는 근황? 게 어떤지. 네, 근황. 우리의 근황은 우리는 네. 정말 잘 알지만 네, 물어볼게. 네, 우리 사랑하는 팬분들이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수씨 형부터 얘기해주세요. 아, 저요? 장유서. 아, 저는 장유서 같은 안 돼요. 네. 오케이, 형부터. 알겠습니다. 저는요 그냥 되게 요즘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요즘 그냥 드럼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것들을 연습하고 있거든요. 기타도 연습하고 있고, 아 최근에 일렉 기타를 하나 구매했어요. 나중에 그거 되게 이쁘죠? 맞아요. 그 자랑하는 타임은 나중에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뭐 기타 연습도 계속하고 노래 연습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럼 연습도 당연히 계속 쭉 하고 있고, 그리고 근데 그냥 정말 이것저것 음악적인 그 전체적인 그런 시야와 정말 많은 것들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하루가 정말 빨리 갈 정도로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로 알차게 네, 보내고 있고요. 그냥 아, 또 투머치였다. 자, 홍수씨 어떻게 지내셨나요? 나이스 타임. 네. 근데 저도 형님과 사실 저희 멤버들 전체가 다 근황이 특별히 다를 거 없이 다음 앨범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각자의 뭔가 실력이나 그런 부분적인 부면이 뭐죠? 나도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 부분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다들 이제 다듬고 네. 뭔가 조금 더 레벨업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 매일같이 연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많이 레벨업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내라고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네, 저의 뭔가 그 마음속에서는 많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레벨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뭐든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과 열심을 투자하면 다 늘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맞죠? 맞아요. 네. 가끔씩 그
아, 내가 이게 늘고 있나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 진짜. 그게 난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그걸 해내야 되더라고. 아무튼, 여기서 끊고, 이제, 또 근황 그렇고. 혹시 뭐 재밌는 일 있었던 거 있어요? 저는 오늘 건희 형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뭐요? 오늘 형의 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인분 결혼식이 있었어가지고, 네, 거기 다녀오느라고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타이와 셔츠를, 네, 꺼내 입었습니다. 아, 멋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저희 멤버 중에서 이렇게 셔츠와 타이를 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렇게 멋있는 몸이 되는 건 권일이 형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아주 좋네요. 왜냐면 나머지 멤버들은 이런 거 네. 입지 않, 못 입거든요. 입지 아직 않아가지고. 입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정수 씨의 옷이 마음에 드네요. 저요? 처음 보는 옷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처음 입은 그 게시하는 옷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입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정수 씨를 위해 준비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첫 번째 질문이, 오, 이렇게 네, 스무스하게. 자신만의 패션 철학, 어? 그리고 뭐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패션 철학? 네, 뭐옷 입는 거에 대한, 나는 이런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패션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막 스트릿 스타일도 있고, 되게 댄디한 스타일도 있고, 뭐 되게 뭐 아방가르드한 스타일도 있고. 경수 씨는 좀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뭔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중인 것 같아요. 패션. 원래는 제가 전에는 이제 춤 연습을 할 때는 네. 그때는 이제 항상 편한 추리닝 같은 걸 많이 입었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몸에 배이다 보니까는 최근 데뷔하기 전까지는 보통 추리닝을 굉장히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한데 조금 뭔가 스트릿한 스트릿. 어우 그 You like street style? 예, 스트릿 스타일을 조금 입었다가 이제 조금 뭔가 많은 옷들도 영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희 팀에도 또 옷을 잘 입는 멤버가 있잖아요. 다잘 입죠. 다잘 입는데 이제 제가 많이 보고 배운 거는 이제 오드의 패션을 좀 보고 뭔가 오드가 되게 굉장히 댄디한 걸좀잘 입더라고요. 맞아요. 어느 순간 우리 정수가 좀 뭔가 오드화 돼가는 거를 제가 목격하고 있거든요. 아이템들이 뭔가 비슷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랬나요? 네. 아, 이게 좀 TMI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이제 데뷔하고 나서 너무 이제 저희 영상을 많이 모니터링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모니터링 해주셨는데 네. 저보고 잔소리를 하신 게 있어요. 무슨 잔소리야? 오드는 그렇게 옷을 이쁘게 입는데 너도 옷을 좀더 이쁘게 입었으면 저 근데 정수 씨 좋겠다. 항상 옷 이쁘게 잘 입었다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나도 이쁘게 입는다 했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게 이제 머리에 기억이 남아서 오드의 조금 패션을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냥 정수 씨가 뭘 입어도 다잘 어울린다 생각해요. 이거 무슨 고마워요. 의미냐면 나중에 밥 한번 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스무스하게 저의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저는 정말로 그냥 제가 궁금한 걸 가져왔거든요. 건일형의 한자, 제 한자요? 구건일의 한자. 아, 네. 네. 되게 특색 있는 예상하지 못한 예상치 못했던 질문인데요. 질문이죠. 일단 뭐 사실 쓸 줄은 모르고요. 그 설명만 드리자면, 그 구는 가출구고요. 가출구, 뭐 무언가를 갖추다 할때그 가출구고, 그리고 건은 세울 건, to build something. 그리고 일은 편안한 일이요. 편안하다 할 때는 편안한 일.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종합해 보면, 뭐 가출구는 뭐 그냥 정해진 성이긴 하지만, 뭔가 준비를 갖추고, 무언가 이제 세운다, 무언가를 세우고, 뭔가 이제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편안하게 쉬어라,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권일영 보고 저희 라이브 하기 전에 한자를 적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종이에다가 적어놨거든요. 저희가 오늘 무슨 질문을 할지 자세히 보시면 한자가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너무 못 써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질문은,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질문은 식으로, 국비인가 봐요. 네.
스포일러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럼 제 두 번째 질문으로. 아, 넘어가기 전에 혹시 네. 정수 씨한테 이름은 어떻게? 아, 안 물어봤으면 네. 서운할 뻔했어요. 아, 왜냐면 저도 적어놨거든요. 아, 네, 그걸 보겠다. 눈에 들어가서. 저는 발을 정해 물가수입니다. 발을 정해 물가수요? 무슨 뜻이죠? 정의를 물같이 널리 펼치라. 정의를? 짧게 뭔가 해석을 하자면? 그걸 이제 영어로 해석해 주시겠어요? 정의 is what? 정의 뭐죠? Justice. Justice wide like water. 아. 펼쳐라. Spread. 오,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니, 원래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영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방금 제가 여쭤봤었던 그 패션에서 이어지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색깔, 오! 잠깐만요! 저도 적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색깔. 이거 뭐, 뭐라 해야지? 되게 정석적인 질문이죠. 가장 좋아하는 색? 네. 저는 파란색입니다. 근데 파란색도 여러 파란색. 파란색이 있잖아요. 아, 저 그냥 파란색 계열을 좀 많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옷장이나 그런 거 보면 아이템들이나 네. 옷들이 굉장히 파란색이 많아요. 근데 나 왜 너 파란색 입은 거 기억이 안 나지? 그래요? 너 파란색 아이템들이 뭐가 있어? 저 청바지도 넣고. 청바지는 원래 파란색이잖아. 그건 맞죠. 뭐 그리고 파란색 맨투맨, 파란색 긴팔. 아, 파란색 맨투맨 하나 기억나는 거 같아. 그 풋볼 스타일 그거 맞나? 그것도 있고 그냥 파란색 맨투맨도 있고 그다음에 준원이랑 똑같은 옷도 있고 파란색. 준원이 파란색 옷이 뭐가 있지? 있어요. 제가 먼저 샀는데 어느 날 준원이가 옷을 입고 있길래 뭐야 내가 빨래를 했는데 준원이가 내 거를 뭐지 헷갈려가지고 자기가 입었나 했거든요. 그랬는데 준원이가 저랑 똑같은 옷을 샀더라고. 그것도 파란색이고 지금 쓰고 있는 비니도 파란색이고. 이것도 파란색이군요. 그럼요. 하긴 파란색이긴 하네요. 뭔가 정수씨가 좋아하는 파란색의 계열이 좀 막 쨍한 파란색이에요? 아니면 좀 막 그런... 아, 근데 제가 원색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쨍한 색깔들을 되게 많이 좋아해서 네. 근데 저도 뭐 질문이 있다고 하시니까 뭐 나누자면 저도 파란색이거든요. 진짜 잘 맞는다. 진짜로 이거 짠 거 아니죠? 진짜 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내 침대 그 침구류도 보면 다 남색 파란색 계열이거든. 아, 그리고 저도 침대 파란색. 아, 그렇네요. 제가 좀 파란색을 좋아해요. 맞아요. 그리고 막 그 저희 퍼스트룩 화보 찍었을 때 제가 파란색 가죽 재킷을 입었었는데 그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뻤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잘나네요. 그 네이비 블루? 아, 저희 첫 번째 아마 수트 어렸을 때 샀었던 것도 완전 쨍한 네이비 블루였어요. 수트? 네. 와, 전 수트 한 번도 안 사봤어요. 아, 그냥 싼 거 샀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가장 그러면 파란색을 가장 좋아한다 하시고. 그러면 이번에 전가요? 네. 자, 원일이 형의 습관 혹은 징크스가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습관 혹은 징크스요? 징크스가 혹시 그 제가 좋아하는 게임에 나오는 그 캐릭터를 말씀하신 건 아니죠? 죄송해요. 제가 그 게임을 몰라요. 죄송합니다. 드립이었고요. 제 습관 혹은 징크스는 그러게요. 습관! 저도 그냥 펜 들고 있으면 이렇게 펜 돌리는 이런 사소한 습관이 있고 그리고 요리하거나 밥 먹을 때 막 이제 막 예를 들어 막 수저통이 있잖아요. 수저 이렇게 빼면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굳이 안 가져가요. 쏙 한 다음에 이렇게 가져가요. 살짝 형이 하도 드럼스틱을 많이 잡아서 이런 묘기를 많이 부리다 보니까 생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수저다. 이렇게 하고 오! 형도 멋있을 뻔했는데 잠깐만 보자. 멋있을 뻔했는데 다시 딱 이런 식으로 가져갑니다. 멋있었는데 아 너무 웃긴. 오! 네, 아무튼 아무튼 좀 무거운 수저나 막 이런 건 이렇게 탁 낚아치기가 쉽거든요. 그게 묵직함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습관이 있고 징크스는 사실 100%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면. 근데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정수 씨는 징크스가 있으신가요? 징크스가? 아, 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모든 뭔가 중요한 무대가 있을 때 건일이 형 안고 올라가면 잘 되는 징크스는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옛날에 더 있었어요, 원래.
자 이제 저희 타이틀 곡 처음에 이제 데뷔곡 네. 녹음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그러한 녹음실에 가서 뭔가 녹음을 할 그런 중요한 녹음이 있을 때 전에 햄버거를 먹으면 녹음이 잘 되는 날들이 많더라고. 햄버거. 네. 그 햄버거가 정수 씨의 럭키 푸드 같은 거군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실력으로 다 무마를 했다. 이 햄버거를 안 먹어도 네. 녹음이 잘 되는 날들이 생기더라. 당당아 맞아요. 그냥 잘 키웠어 역시 우리 동생. 아무튼 그래서 징크스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아 저희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빠릿빠릿하게 지금 음식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가장 제 세 번째 질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두 개와 싫어하는 음식 두 개였는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 두 개 빠르게 딱딱 하나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전 떡볶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두 개? 네. 또 하나는요? 그냥 사실 말하면 떡볶이 이외에 그냥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해가지고 아 저 형 아니 준환이가 구워주는 고기요. 아주 좋네요. 그리고 싫어하는 음식 두 개. 싫어하는 음식 아 제가 싫어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보다 못 먹는 음식이 딱 세 개가 있어요. 제가 음식을 다 안 가리고 잘 먹는데 그 쑥하고 미나리하고 당근. 쑥 미나리는 그 향 때문에 못 먹고 당근도 네. 뭔가 그런 향이 있어가지고 조금 못 먹는 편이에요. 아 건일이 형은? 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요. 네. 저는 빠르게. 뭐 닭가슴살과 단백질 파우더죠. 와 네. 싫어하는 거군요. 아, 싫어하는 거요? 드립이었죠. 치킨과 피자 장난이고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두 개는 저 일단 튀긴 음식 다 좋아하고요. 과자는 진짜 요즘 많이 안 먹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안 먹고 있어요. 요즘. 맞네 요새. 안 먹은 지 진짜 좀 오래됐다. 편의점에서 과자를 산 지 꽤 오래됐어. 아무튼 네, 튀김류와 면류 되게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음식은 제가 사실 김치를 잘 맞아요. 건일이 형 김치를 네, 그리고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이렇게 발효된 숙성된 좀 이렇게 냄새가 좀 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좀 네,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오케이. 네.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이건 조금 저는 그냥 궁금했던 건데 네. 저희 멤버들 서로에게 뭔가 고마웠던 일이거나 아니면 미안했던 일이 있었는지. 미안한 건 늘 미안하죠. 그냥 늘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멋진 형이고 싶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고 싶거든요. 왜냐면 그 이게 뭐였어요? 상수청 하수청이라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윗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윗물인 건데 그리고 우리 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형인데 가끔씩 저도 이제 막 지금처럼 늘 열심히만 사는 시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좀 무너져 있을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럴 때 잘 못 챙겨주고 그럴 때 좀 많이 미안할 때가 많죠. 아 방금 지나가면 봤는데 건일이 형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기분 좋아짐. 그리고 고마웠던 점은 그냥 뭐 이런 그냥 뭐 저를 그냥 잘 부족한데 잘 따라와주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늘 감사 고맙다. 고맙고 그리고 그냥 네 그냥 다 고맙죠. 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네. 사실 저도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가져왔죠. 네. 이게 그냥 뭔가 한번 멤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조금 부끄러우니까 네.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안했던 거와 고마웠던 것이 한 그거예요. 한 그 시기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데뷔 직전에 이제 저희가 거의 데뷔하기 직전에 그때가 이제 제가 가장 뭔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에 대한 그런 자신감도 없고 뭔가 내가 이 팀에 있어가지고 뭔가 팀에 대해서 더 장점을 부각시키고 내가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팀한테 뭔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데뷔 직전에 너무 실력적으로 부족한 면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그때 항상 뭔가 이렇게 기죽어 있고 뭔가 내가 더 잘난 사람 같지 않고 막 맨날 그렇게 풀죽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너무 미안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족 회의를 하거든요. 엑스틴 히어로즈가 건일이 형이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가족회의를 열자 라고 하면 이제 그동안 있었던 서로에게 못했던 말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건 좀 더 잘 부탁한다 하는 말들을 그 시간에 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너희들한테 너무 이렇게 틱틱대거나 조금 뭔가 표현 방식이 잘못됐던 건 아니었는지 너무 그게 너무 걱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멤버들이 전혀 그러지 않았고, 그리고 형은, 그리고 너는, 정수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럴만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다 같이 저를 안아줬어요. 그때 그 날에 저는 그래서 그날이 너무 고마웠죠. 갑자기 또 얘기하니까 뭉클해지네. 합주실에 모여가지고 얘기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난다. 맞죠. 제가 아마 그때가 멤버들 앞에서 처음 울었던 날. 맞아, 눈물을 보였었지 그때. 그래서 유주현이 맨날 저보고 울보라 하는데 저 그렇게 많이 울지 않습니다. 우리 정수 강한 남자예요. 그리고 운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맞죠. 저는 참고로 울고 싶어도 못 울 때가 많거든요. 눈물이 울고 싶어도 울 때가 많다고? 못 울 때가 많다고. 못 울 때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눈물이 되게 많았는데 TMI이긴 한데 더이 막 요즘 막 울고 싶어도 안 막 눈물이 안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지금 저랑 슬픈 영화를 같이 봐요. 한번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바꿔볼까요? 분위기를. 네. 완전 여기서 제가 살짝 재밌는 질문 하나 가져왔습니다. 정수의 여행 취향. 여행 취향? 예를 들어 이제 여행을 계획적으로 막 짜는 편이다, 아니면 그냥 좀 일단 뭐 장소만 정하고 가서 보자 이런 스타일인지, 일단 이런 스타일인가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와, 저는요 일단은 세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디를 갈지 뭘 할지까지는 정해요. 예를 들어 뭐 내일 뭐 강원도 뭐 강릉에 놀러 간다 그러면 뭐 그날 이제 바다를 보고 뭐 이걸 먹고 이런 걸 해야지 라고만 생각하고 몇 시에 어딜 가고 이걸 먹고 이런 것까지는 생각 딱 살짝 완전 안정하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완전 피는 또 아닌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즉흥적인 면이 또 강한 면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시간이나 그런 건 이제 가고 싶을 때 아니면 하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거 그때 바뀌면 또 다른 데 가는 거고 살짝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여행 취향 중에 해외여행을 갈 때 네. 내가 추운 곳을 갈 것이냐 아니면 더운 곳을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취향이 갈리잖아요. 진짜 제가 원래는 더운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추운 것도 너무 싫어요. 요즘 많이 추워. 요즘 너무 추워. 오늘도 지금도 너무 추운데 네. 저는 차라리 그래도 더운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추운 곳을 가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좀 같은 파거든요. 왜냐하면 추우면 게임하면 되거든요. 맞죠? 근데 더우면 반팔 입으면 다 벗을 수가 없잖아. 다 벗어도 더우면 어떡해요. 맞아. 피부를 벗길 수 없고 살짝 그런 느낌. 근데 요즘 좀 추우니까 또 막 더운 휴양지 같은 데가 땡기긴 하더라고. 그리고 여행에서 관광하는 타입인지 아니면 휴양을 하고 싶어하는 타입인지도 나뉘잖아요. 아, 이것도 사실 저는 반반이에요. 아, 정말요? 관광을 조금 하고 조금 쉬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음에 여행 한번 같이 가시죠. 완전 맨날 그 시간을 풀로 관광하지도 않고 완전 네. 풀로 휴양을 하지도 않아요. 그렇군요. 적절히. 자 네. 그러면 네. 제가 한 질문을 더 하고 네. 30분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때 살짝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팬분들의 질문 한번 좀 받아보는 시간을.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저는 그러면 뭐로 갈까요? 아! 건일이 형이 어렸을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아,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런 거 조금 생각해야 되죠. 어렸을 때 에피소드 재밌어야 돼요? 아니요, 그냥 기억나는 에피소드면 돼요. 그냥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어렸을 때 아까 눈물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어렸을 때는 진짜 눈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꼭 뭔가 저하고 상관이 크게 없는 일이라도 뭔가 저를 막 울리게 만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의 이제 저희 나라의 소중한 국보 숭례문이 남대문이 이제 불탔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정말 너무 슬퍼가지고 그냥 울었었던 순간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국보. 네. 그런 그 정도로 네. 감수성이 풍부하고 네. 공감 능력이 좋았네 그때. 그리고 또 뭐 생각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제가 미국에 중학교 때 살 때 바로 옆 그 아 고등학교 때 일이다. 되게 공기 좋고 되게 좀 숲속 같은 그런 마을에 살았었는데 낮잠을 자는데 사슴이 코고는 소리를 듣고 깼어요. 진짜예요. 왜냐면 사슴이 진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동네거든요. 사슴 코고는 소리는 어떻게 울어요? 따라해주세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사슴이 코고는 소리였어요. 어, 진짜 근데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 어떻게 말하는 게 진짜요? 네. 진짜로 사슴이 아, 코고는 소리 듣고 깼다고? 네. 아, 나 진짜라니까. 그리고 한 번은 막 마을에 곰이 내려왔다고 문 열고 나가지 말라는 막 그런 것도 있었었고. 그거는 믿음스러운데 네. 사슴이 코고는 소리 나 처음 들어보네. 사슴 코고. 한번 집 가서 찾아보세요. 알았어, 제가 사슴 코고는 소리 한번 찾아볼게요. 네. 저는 저의 어렸을 때 에피소드를 생각했는데 저 생각나는 게 생각했어요. 이게 앞에 적혀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조금 지금 성격이랑 많이 달라가지고 지금도 좀 그런 편이 있긴 하지만 많이 소심해져가지고 네네. 굉장히 뭔가 여린 면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동생이 있어요. 네. 저보다 두 살이 어린데 여동생이 이제 유모차를 탈 나이 때는 아마 제가 이제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이제 제가 여동생의 자리를 뺏고 유모차에 항상 타 있었대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우리 다 큰 정수가 걸어다닐 수도 있는데 여동생의 유모차를 뺏었다. 그러면 여동생은 뭐 안겼던 건가요? 안기거나 여동생이 빨리 걸음마를 시작했다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래도 다 여동생이 빨리 걸음마를 위한 큰 그림이었군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이제 옛날 사진들을 봤는데 네. 보니까 내가 분명히 키가 더 크고 몸집도 더 큰데 여동생이 걷고 있고 내가 유모차에 앉아있더라고. 아 이거 좀 재밌네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팬분들이 궁금하신 질문을 보내주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 귀여워 정수야. 정수야 귀여워. 와 건일나타 님이 읽어주셨는데 아, 닉네임이 굉장히 웃기시네요. 아 자기 MBTI랑 얼마나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ISFP. I 내향형이고 S가 살짝 현실적이잖아요. ISFP가 그 어떤 형이었죠? 막 뭐뭐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네. 이제 N과 S를 비교했을 때 저희 멤버들이 N인 친구가 이제 지석이나 아니 가온이나 그 주연이나 친구들이 항상 상상력을 펼치면서 막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이해를 못할 때가 많고요. 근데 그 저도 N인데 그 둘은 좀 좀 그 레벨이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S도 맞고 F가 뭐예요? F가 감정적? 감성적? 저 감성적이지 않나요? 정수야 나 우울해서 화분을 샀어. 많이 우울해? 이렇게 하면 감성적인 거 알아요? 그렇죠. 감성, 이렇게 하면 이제 왜 우울해요? F인 거고 어? 화분? 무슨 화분 하면 이제 그거 아니에요? 키인 거라는 그런 이제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는 뭐 증명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맥락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도 네. 이제 즉흥적인 거. 저 굉장히 또 즉흥적인 사람. 아 근데 P는 살짝 걸쳐있는 것 같긴 해요. 계획을 막 세우는 편은 아닌데 저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계획을 세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사람마다 일할 때의 성격과 쉴 때의 그냥 본연의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형은요? 저는 좀 많이 네, 부합한다 생각해요. 저는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형인데 맞아 여기서 한 가지 그 자 뭐 사람들이 좀 모르는 경우도 있는 건데 그 막 MBTI 그 뒤에 막 그 예를 들어 ENFJT인지 ENFJA인지 이렇게 뜨잖아요. 혹시 정수씨 뭔지 아세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저는 T거든요. T하고 A가 이제 뭐의 약자냐면요. 아마 틀릴 수도 있는데 T가 turbulent고 A가 assertive예요. 그래서 assertive는 더 그 진짜 그 성향이 완전 강력하게 딱 나타나는 경우고 T는 turbulent가 이제 좀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그 ENFJ이기도 하지만 뭐 ISFP이기도 하지만 살짝 뭐 다른 성향으로 왔다가 왔다 왜 이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성향에 다른 MBTI 성향을 띠를 수도 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네, 저는 ENFJT고요. 네, 형 전 방금 봤는데 권일형의 네. MBTI가 틀렸다고 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왜요? SEXY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설명하세요. 아 뭐 제가 말했잖아요. 일할 때 MBTI는 SEXY고 이제 평소에 MBTI가 ENFJ라 생각하면서 그리고 SEXY A 그만! Pass! T 아니에요. A 건일 너의 MBTI는 XXY인 줄 알았어. 네. 어 건일이 형 좋아하는 머리색 스타일은 뭐예요? 이게 저의 그거에도 있어요. 아... 하고 싶은 머리색, 저는... 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 한 번쯤. 저는 사실 진짜 뭐 리밋이 없어요. 그냥 다 괜찮은데 어 뭐 진짜 뭐 나중에 뭐 파격적인 핑크 머리 같은 것도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저도 겹쳐요. 아 정말요? 근데 저는 살짝 팍 완전 그 저희 주현이가 앞에 브릿지 했던 그런 진한 핑크 말고 살짝 네. 그 아, 복숭아빛 네. 맞아요 그런 핑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 감사해요. 아우 정말 아우 감사해요. 아우 예예 Thank you. 네, 저는 근데 좀 원래 어두운 머리 색상이 더 잘 받는 편이어가지고 뭐 흑발이나 아니면 아예 다크블루 같은 거 나중에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케이 Next question. Next question. 권일 선배랑 결혼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 이거 일단 아직 건희 형도 모르지 네, 않을까? 네, 결혼을 어떻게 하는 거죠? 어렵네요. 인생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라 생각하는데 네. 저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건희 형과 결혼하는 방 결혼하는 것에 깻잎 논쟁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그 잠깐만 정수의 MBTI는 그 저번에 CUT라고 하네요. 네. 뭐 저는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큐트요? 네. 근데 정수는 큐트한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큐트하고 싶어요? 멋있고 싶어요? 저 멋있고 싶죠. 저 패스! 아무튼 네. 큐트! 큐트 네. 인정. 자 깻잎 논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깻잎 논쟁? 네. 저 근데 사실 자세히 잘 몰라요. 깻잎 논쟁. 그렇군요. 근데 패스! 패스? 네. Anyway. 요즘 드라마 보셨어요? 추천해 주세요. 아, 여러분 제가 저번에 브이앱 때 이제 제가 그의 우리는을 본다고 했는데 그 그의 우리는 아직까지 못 끝냈습니다. 진짜 너무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화가 나올 때쯤부터가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제가 뭔가 그런 여가 시간을 많이 줄이고 연습에 좀 더 몰두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완결을 못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학교는 다 봤다. 요즘 되게 핫한 쇼그 드라마인가요? 네, 그렇죠? 그거는 연습하면서 밤새가면서 다 봤습니다. 아 이틀 만에 봤나요? 그랬을 거예요. 아, 에피소드가 뭐 얼마나 있는데요? 12화까지였나? 와. 그랬을 걸요? 아닌가? 저는 요즘 그 저도 검은 태양이라는 이제 드라마 좀 이제 정말 멋있는 배우분들 나와가지고 정말 하는 거 정말 재밌게 보고 있고 저도 요즘 다시 열심히 연습하느라 좀 볼 시간이 없었는데 좀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몇 화 안 남았는데 그걸 못하고 못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날 잡아서 다 보려고요. 방금 댓글을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저와 똑같은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뭐예요? 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느냐. 저 있습니다. 뭐예요? 저는 뭐 언제 뭐 교보 컨셉도 나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고 왜냐면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우리 02년생, 01년생 우리 다학생들이 조금 이제 더 성숙해지고 멋있어지면 그때 좀 막 슈트, 좀 막 정장 컨셉 같은 것도 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살짝 여름에 청량한 노래를 들고 나서 한번 청량 컨셉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청량 컨셉이요? 네. 아, 네네네. 왜요? 저 좋아요. 네. 해보고 싶어요. 네, 좋아요. 네. 뭔가... 어떤 청량함인 거죠? 턱 쏘는 탄산 음료 같은 그런 청량함인가요? 아니면 뭔가 시원한, 물김치 같은 그런 시원한? 청량함인가요? 네. 시원한. 살짝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같은 느낌이 확 드는 뭔가 파스텔 느낌의 그런 시원한 청량 컨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와우. 재밌을 것 같아요. 좋죠? 네. 오늘의 TMI. Today's TMI. Yeah. 오늘의 TMI는요. 뭐
TMI 뭐가 있어? 아, 아직 저녁을 안 먹었어요. 아. 네. 왜냐하면 맛있는 걸 뭐 먹을지 못 정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못 먹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옷 정리를 해가지고 아까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훌쩍훌쩍대고 있긴 한데 제가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옷 정리를 하면서 먼지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훌쩍훌쩍하지만 아무튼 옷 정리해서 뿌듯합니다 오늘. 요즘 듣는 노래? 아, 이것도 이제 저한테 딱 있는 질문이에요. 요즘 듣는 노래 여러분, 저 요새 데이식스 선배님의 Not Mine에 빠졌습니다. Not Mine. 어, 그거 딴 맞아요. 딴, 거기 딴, 들으면 딴, 심장이 막혀. 아, 그거요? 그리고 이제 원필이 형 나와주고. 아, 멋있죠. 시간이 갈수록.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준비해서 보여주세요. 형은 요새 듣는 노래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 중 하나인 혼내 한. 네, 영어로는 한. 야. 네, 혼내 노래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요. 그냥 그 Warm on a Cold Night 그 진짜 많이 듣고 있고요. 뭐 라이브 영상도 다 찾아보고 그리고 그 앨범 자체를 그냥 요즘 정주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여기서 한번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준비한? 다음 질문 좀 진지한 질문 원하세요? 아니면 좀 가볍고 재밌는 질문 원하세요? 진지한 질문 한번 가볼까요? 진지한 질문이요? 네. 음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들 일단 단기적인 목표 하나 제가 네. 오늘 브이앱을 준비하면서 네. 숙소에서 저희 멤버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주제를 건일이 형과 함께 브이라이브를 할 거다 그랬더니 멤버들이 하나같이 건일이 형 너의 최종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음악적으로 목표는 분명히 얘기할 것이다 했는데 진짜 역시나 네. 얘들아 보고 있니? 건일이 형 이거 질문했다. 그래서 무슨 뭐였죠? 음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저는 이거 어디서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제 그 무대 위에서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뭔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완벽하게 완전히 그냥 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온전하게 네 뭐 긴장되는 것 이런 것도 표현 그냥 상관없이 이런 것도 구애받지 않고 뭐 아니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막 머리에 생각해서 표현하기보다 진짜 그냥 그 자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최종 목표인 거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금방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뭐 자신을 표현하는 거에 연습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형은요? 저요? 저는 그냥 제가 쓰는 곡들을 통해 가지고 제 인생을 제 인생의 스토리들을 나누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삶을 살면서 느꼈었던 감정들과 제가 경험했었던 경험들과 뭐 되게 퍼스널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가 세상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래일 수도 있고 그냥 내 저의 이야기들을 곡으로 담아내고 싶고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악기들과 뭔가 많은 것들을 그냥 전체적인 음악적인 것들을 많이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건일이 형 이걸 얘기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뭔가 그런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 저의 그 저의 이름이 담긴이라 해야 될까요? 저의 노래들가 그 제가 쓴 노래들을 많이 내고 싶어요. 제가 직접 참여를 많이 한 그런 노래들이 많이 쌓여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네요. 제 이름으로 된 노래가 아직까지 몇 곡이었으면 좋겠다까지 생각 안 해봤지만 앞으로 좀 더 늘려갈 생각이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네 뭐 근데 음악이 왜 좋으세요? 갑자기?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빌드업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아 네, 음악이 왜 좋은지 음악이요? 이유 그러니까 좋은 데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요? 저는 좋은데 네. 이유 없다 생각해요. 아니요, 잘 찾아보면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음악 그냥 안 좋아해 본 적이 아 물론 안 좋아할 때도 있지 음악이 그렇죠, 너무 이제 힘들 때는 음악을 안 듣고 그럴 때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음악을 들으면 부르면 그리고 하면 행복해요. 알겠습니다.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나요? 네. 형은요? 형은 왜 음악을 저는 그러니까 이
음악이 예전에 화성학을 공부하면서 진짜 N스러운 질문과 S스러운 대답이네. 음악이 좋은데 이유가 없을 수도 있지. 정말 인생에 살면서 많은 감정들을 느끼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들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진짜 선율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말 뭐 같은 코드를 치더라도 뭐 아르페지오를 치는 것과 그냥 코드로 잡는 것과 보이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전달되는 감정이 다르거든요. 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세밀한 그런 감정 하나, 감정선까지 다 표현해낼 수 있는 게 음악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음악이 좋더라고요. 아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악수 몇 번 하는지 여러분 끝나고 악수 몇 번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도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수 씨가 하나 뭐 가벼운 질문 하나 해주시겠어요? 가벼운 질문 여기 딱 올라왔네. 아까 애들이랑 이거 얘기했거든요. 주연 5명대 5살 주연. 이거 아까 이제 저희 숙소에서 애들이랑 얘들아 우리 오늘 형이랑 밸런스 게임 하면 재밌겠는데 했는데 처음에 나온 질문 형 그거 해. 5살 주연이와 주연이 5명. 전 대답했어요 바로. 5살 주연이. 주연이 5명은 힘들어요. 아 근데 생각해볼까 진짜. 주연이 5명은 힘들 것 같다. 지금 주연이 한 명도. 주연아 사랑해. 저는 네, 저도 5살 주연으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5살 주연이 귀엽지 않을까요? 만약에 5살 주연이 5명이라면요? 그럼 5배로 귀엽겠죠. 아 그리고 25 아니 5 곱하기 5면 25배로 힘들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밸런스 타임으로 넘어갈까요? 밸런스 게임. 아 네 좋습니다. 자, 제가 많은 걸 준비했어요. 저 여러분, 제가 브이라이브 너무 오랜만이라 진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까운데 여러분들도 밸런스 게임 뭐 하면 좋을지 올려주세요. 제가 딱 보면 얘기할게요. 자, 치킨 뭐지? 프라이드 대 양념. 프라이드. 아니 나랑 1, 2, 3 하면 같이 되다. 아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형만 할 거예요? 아 그럼 다음 질문. 근데 저는 프라이드를 양념 소스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아 정말요? 오케이.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오케이. 그러면 그 진밥이랑 꼬들밥. 아 하나 둘 셋 진밥. 꼬들밥. 자 다음. 그러면 아니 잠깐 왜 꼬들밥이 좋아요? 저 좀 날아다니는 밥 좋아해요. 아니 저도 볶음밥 같은 거 먹을 때 날아다니는 밥 좋아해요. 아 오케이. 네. 그러면 면 이끼가 꼬들면과 풀어. 아, 하나 둘 셋. 꼬들. 아 잠깐만 꼬들이죠 당연히. 했지. 꼬들면. 꼬들면 이거 뭐예요? 꼬들면이요 꼬들면. 꼬들. 어 물냉 비냉. 하나 둘 셋. 물냉. 아 물냉이죠. 아 조금 안 맞는데. 물냉이죠. 잠깐만. 민트맛 된장찌개랑 딸기밥? 딸기밥은 뭐지? 밥에 딸기를 비벼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끔찍한데? 근데 민트맛 된장찌개도 좀 그런데? 형이 저 민트맛 된장국 하시지 않았어요? 어, 그 XXA 때? 아 맞아요 여러분 그 XQXA에 제가 그 닉네임들을 막 민트맛 뭐 된장찌개 민트맛 뭐 장어구이 막 이런 걸 해놨었는데 제가 특별히 민트를 막 더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해야지 재밌는 닉네임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 막 게임 같은 거 아이디 만들 때 막 초코맛 뭐뭐 막 이런 거 하는 게 좀 어렸을 때 유행이었거든요. 네. 저는 차라리 딸기밥을 먹을래요. 딸기밥이요? 그냥 딸기 안 부숴 먹고 밥 따로 딸기 먹고 따로 그냥 먹으면 안 되나? 그거는 그냥 밥을 먹고 후식으로 딸기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 밥 위에 딸기를 올려 먹겠습니다. 형은요? 저는 민트맛 된장찌개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하나 봤어요. 뭐야? 안기기 대 안아주기. 아, 전 안아주기예요. 저희 멤버들 안아주는 거 좋아합니다. 가장 많이 안기는 멤버가 저한테요? 안기는 멤버요? 아, 그러니까 정수 씨가 가장 많이 안기지 않나요? 아닌가? 제가요? 내가 봤었던 좀 아 아닌가? 아니네. 나 왜 정수가 항상 안기고 있다냐? 내가 항상 가서 안. 내가 안아주지. 내가 널 안아줘서 저 그런 건가? 그치, 내가 안아주지. 아. 근데 제가 좀 앉는 걸 좋아해요 뭔가. 그래서 잘 때도 인형 안고 자고. 지금도 앉아있죠. 이거 우리 아빠가 하는 개그인데. 제가 그렇습니다. 요새 많이 앉는 멤버. 아 그냥 애들 많이 안고 있어요. 형은요? 아 안기기 대 안아줄게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힘들고 막 그럴 때는 당연히 안기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뭐 사랑을 주고 싶을 때는 막 어우 너 우리 동생들 귀엽다 할 땐 가서 안아주고 싶고. 그렇죠. 아우 스윗하다. 그러면 여기서 밸런스 게임 넘어가고 다음 질문. 강아지 어? 빨리 들어와야 돼.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또 왔어요. 보고 싶으셨나요? 옆으로 들어가 주세요. 네. 네. 여러분 왜 건정지인지 아세요? 드디어 건정지의 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건일, 정수, 지석, 건정지. 건정지의 지석을 맡고 있는 건입니다. 정, 지, 로. 예. 여러분들 충전시켜드리는 건정지입니다. 지석 씨 그. 야, 박지석 또미네. 네, 지금까지 건정지의 지석이었습니다. 아예 와. 네. 저 그럼 우리 강원 씨 왔으니까 네. 제가 한번 강원 씨한테 질문 하나 해볼까요? 아, 저 말하는 건가요? 네. 아직. 어, 강원 씨는 만약에 애완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강아지 판지 고양이 판지? 아, 하나 둘 셋 하면 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하나 둘 셋 할까요? 아니 제가 사실 원래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고양이 영상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새끼 고양이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두 마리 다 키우고 싶지만 전 강아지 고양이 알러지가 둘 다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저희 멤버들 중에 고양이 그 다 동물 털 알레르기 없는 사람이 준환이밖에 없지 않나요? 아, 나도 강아지는 괜찮은데 고양이 알러지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저는 고양이 엄청 심해요. 정수 아기고 정수 같은 아기 고양이한테는 없어요 알러지가. 여기 아기 고양이 있잖아. 그럼 야옹 해봐. 야옹 야옹. 왜 이러지 갑자기? 야옹. 너 다시 가. 저는 강아지 고양이 둘 다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키운다면 저는 러시안 블루 종을 꼭 키우고 싶고요. 취향이 확실하시네. 그쵸, 러시안. 근데 블루 색깔은 아니에요. 그 회색 고양이인데 정말 이쁘거든요. 그리고 강아지 키운다면 어 미니 핀셔? 네. 키우고 싶어요. 오, 네. 형은 조금 그거를 많이 찾아봤네요. 예전에 좀 많이 찾아봤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수 씨는 강아지파 고양이파예요? 저는 저도 진짜 둘 다 좋아하는데 둘 다 알레르기가 있어서. 아,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없다고 가정하면 강아지. 강아지요. 키우고 싶은 종 있으세요? 불도. 프렌치 불도. 오. 근데 뭔가 어울리네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심리학을 좀 공부했었을 때 그 애완동물 고르는 기준이 자기하고 오, 비슷한. 그럼 제가 좋아하는 거 먼저 골라도 돼요? 네. 전 골든 리트리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석이는 말티즈인데? 말티즈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가훈이 말티즈 닮지 않았어요? 닮은 거랑 키우고 싶은 거랑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뭐냐면 그 이제 미국에서 그 조사 통계를 딱 냈었대.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인들과 주인들과 그리고 그 애완동물의 이미지를 매칭을 딱 시켰는데 되게 비슷하게 생긴 그런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가 나왔었거든. 물론 불독 닮았어요? 어. 아어 깜짝이야. 뭐야? 놀래라. 뭐 불독 뭐 좀 나 있는 거 같은데 귀여워. 불독 저 굉장히 좋아. 저 불독 귀여워. 정수가 이 볼이 귀엽거든요. 왜 우리 막내. 네, 네. 아무튼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 지성이는 오리래요. 아, 정수는 고양이잖아요. 제가 지금 고양인데 고양이 알레르기가 심합니다. 치즈 양이요? 치즈 양이는 뭐예요? 아 그 코리안 숏헤어 같은 그런 갈색 그 고양이 말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네 뭐 그렇군요. 그러면 저 왜 놀라요? 아니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야, 근데 네.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빠 패스트 하게. 오케이. 카페 가 아니 너무 발음 불렀어. 카페. 오케이. 예. 카페를 가면 yes. 맛있는 음료. Oh, the drink that I like. 갑자기 suddenly? Usually I like to drink iced americano. Iced americano. But sometimes when I want something sweet, I go for 그 별다방에 그
콜드브루 오트라떼라는 음료가 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돈이 형의 최애 라떼. 돈일이 형이 이거 추천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걸 마셨죠. 맞아요. 뭔가 이름이 좀 멋있어서 그래서 콜드브루 오트라떼 딱 한번 주세요. 한번 헷갈려 살거든요. 아 이거 좀 이제 좀 이제 그 카페 좀 많이 가봤다 친해지고 이제 콜드브루 오트라떼 그 그란데 사이즈로 이제 근데 그란데 우유는 저지방으로 해주시고 아 진짜 많이 했네. 시럽 빼고 이제 그 콜라 추가해주시고 콜라요? 네. 아 시럽은 두 방만 넣고 그리고 이제 레스 아이스 이렇게 해주면 라이트 아이스. 오 잠깐 네. 양쪽에서 혼란스러워 나 지금. 커피에 탄산 추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어 이게 바로 제가 저희가 얘기하는 그 N의 그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아니 왜 이래 갑자기. 네 아무튼 네. 또 그, 저는 항상 네. 정수 씨는 뭐 드세요? 언제나 초코를 먹습니다. 어 바닐라 라떼 아니었나? 바닐라 라떼는 이제 조금 되니까? 더 뭔가 그 카페인이 좀 더 들어가는 그 음료 먹고 싶다 하면 바닐라 라떼 먹고요. 언제나 저는 초코를 좋아합니다. 우리 가온이는 늘 바닐라 라떼를 먹잖아요. Always Vanilla Latte. 또 어떤 질문이 있죠?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건일이 형 대학생활 저희는 아... 대학을 학교를 안 가봤죠. 그렇네요. 형의 아... 대학생활 에피소드를 좀 듣고 싶어요. 그냥 아 진짜 너무 그립다. 대학생활. 대학생활도 그런데 맨 처음 신입생 시절 있잖아요. 네. 딱 들어갔을 때 무슨 느낌이었어요? 진짜 사실 그 딱 처음에는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막막했었죠. 이제 뭔가 설렘과 막막함이 공존하는 그런 거였는데 신입생 때 그냥 딱 신입생 하니까 떠오르는 에피소드는 신입생 때 에피소드는 아닌데 신입생 때는 눈빛이 초롱초롱하거든요. 야, 저... 진짜 막 스파클링 막 워터처럼 막 막한데 네. 근데 한 3학년쯤 되면 눈이 동태눈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냥 아 진짜로 뭔가 그리고 살이 많이 찌더라고. 살이 많이 쪘죠. 제가 대학 가가지고 10kg가 넘게 쪘었거든요. 네. 푸짐건일이 됐었지. 푸짐건일. 지금은 이제 섹시건일로. 아 지금 뭐 SXY? Yeah. Sexy. Yeah. 네 뭐 대학생활 에피소드 재밌는 거 꽤 있을 텐데 그냥 네, 보스턴이라는 곳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도시인데 정말 한적하고 보스턴 홍보대사 아, 진짜로 그 랍스타도 정말 맛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한 5분만 걸어가면 이제 찰스강이 있는데 찰스강? 네 거기 막 네 걸을 때도 많았었고 아! 에피소드 생각하고 있다. 힘들 때 막 힘들 때 있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새벽에 그냥 차를 렌트해가지고 그 한국 도시다 보니까 한 20분 운전해서 가면 바다가 나오거든요. 진짜 아무도 없는 그냥 넓은 해변인데 거기에 이제 너무 정말 어느 한 새벽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딱 해가지고 바다를 보러 가자 딱 도착했어요. 파도가 그날따라 바람이 너무 많아서 와 마음이 더 심란해지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러다가 아 그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를 딱 느끼고 돌아왔었죠. 아 네. 좋네. 네, 좋았습니다. 많은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됐네요. 그럼 네. 또 이번에 뭐 제가 정수 씨를 위한 두번 마지막 질문을 준비했는데 네. 네. 이거 강원 씨한테도 네. 아, 네. 네. 일단 뭐 정수 씨는 이제 22살이 됐잖아요. 맞죠? 그렇죠. 22살이 된 소감? 오 22살이 된 소감이요? 네. 근데 사실 22이 20대 초반의 마지막이거든요. 아이고야. 왜냐면 사실상 23부터는 중반으로 쳐요. 시읒이 들어가거든요, 같이. 지금 정승 팬이 봤는데요? 원래 20대 초반이 20살, 21살, 22살 그리고 20대 중반이 23, 24, 25, 26 그리고 후반이 27, 28, 29 이렇게 아, 진짜요? 네, 20대 초반의 마지막입니다. 올해 아, 아무튼 뭐 네, 굳이 의미부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뭐 22살이 됐지만 근데 사실 저 제가 20살부터 크게 뭔가 그런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맞아요. 사실 19살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서 뭔가 그때로 그래도 19살 때까지는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조금 다른 점이 20살 때와는 다른 점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연습생 생활도 계속하고 그 뒤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저는 22살?
된 기분? 22살이 된 기분보다 22살의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그렇죠. 아, 좋네요. 우리 가온이는 21살이 된 기념이 아니라 그, 네? 아. 그 소감이 어때요? 일단 21살 사실 느껴지지 않고요. 아 정말요? 네, 솔직히 그쵸? 뭐, 네. 아니, 아 진짜 22살인 게 안 느껴져요? 아 근데 네, 그럴 수 있어. 사실 회사 들어온 시점부터 정수형 말대로 시간이 다 멈춘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막 다른 게 없어. 살아온 환경들도 좀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이제 부딪히는 시간들 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난 그 시간 이후부터는 처음 만났던 그 시점부터는 이제 좀 뭔가 그냥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이렇게 하던 걸 하고 그러니까 막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데뷔를 하면서 확실히 아, 좀 시간이 흐르긴 했구나 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1살에 대해 소감을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죠? 저는 그냥 단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뭐 시간은 다 같이 가는 거니까 그냥 좋은 시간 보내기만 되고 기대 형 앞에 있으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 제가 좀 건일이 형 앞에서 말을 못하는데 근데 뭐 자칭 공이즈 리더 아니에요? 아 자칭?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맞아 저 이거 물어봤어요 아, 아까 아 저 이거 이기기 하려고 아 그래요? 제가 어제 이제 친구들과 다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공이즈의 리더는 누군가 만약에 형들이 무슨 일이 생겨서 없어 그러면 누가 과연 리더를 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뭐 솔직하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나랑 똑같아. 나도 그냥 그러니까, 각자 뭐 자질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긴 있지만 진짜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저는 이거 아, 진짜 네. 정말 진지하게 네. 생각을 해 봤거든요. 각자 최선을 자기 할 걸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일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 네? 그쵸. 뭐 그거는 뭐 저희한테는 해당되는 거고 모두한테는 해당되는 거죠. 이즈를 생각했을 때 나 너무 진지하게 안 나? 근데 그래 정말. 아무튼 네. 너가 되고 싶었지. 아, 저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 뭐 그러니까 뭐 지석이든 뭐 오드든 가온이든 오드든 뭐 주현이든 준환이든 뭐 다. 리더라는 게 뭐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 못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아, 리더 할 수 있는데 장난입니다 장난. 가온아 더 커서 와라. 아, 근데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근데 그렇 근데 뭐 하면서 늘 수도 있는 거고. 네. 저도 왜냐면 하면서 그냥 저도 배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저도 잘 몰랐었는데 하면서 배워가는 거 같아요. 근데 뭐 가온이도 하면 만약에 한다면 뭐 늘어갈 수 있겠죠. 네. 아, 나 너무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나 봐. 내가 리더라 그런가 봐 근데. 아니야 형 진짜 멋있는 리더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저 든든한 기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맙습니다. 이제 믿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 그러면 이제 한 마지막 질문 정도로 가볼까요? 마지막 질문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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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더 하고 싶어요. 아 그래? 더 해도 되나요? 아 진짜 저는 더 하고 싶은데 보통 한 시간 하더라고 그래서 한 시간 하면 끝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린 게 지금 사실 저희 뒤엔 준환이가 있습니다. 준환이 목소리 출연 가능하다 하니까 안녕 한번 해주시죠. 스텝입니다. 내가 이거 아까 하라고 했거든요. 아 진짜 스텝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아까부터 브이라이브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요? 이번에는 저희 얘기보다 한번 댓글에 조금 집중해 보는 게 어떨까. 아, 오케이. 피자에 파인애플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전 안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해요. 하와이안 피자 맛있어요. 저녁 추천해 주세요. 아 저녁 저도 저 저녁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아 뭐 지금 저녁을 안 드시나? 역시 여러분 건이는 저녁 좀 추천해 주세요. 네. 당황하셨죠? 네. 이거 봐 나의 그 내가 나 질문 중에 어 형 내가 오늘 연습했어. 네 오늘 연습했죠. 그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 질문을 가져왔어요. 아~ 근데 비슷한 질문이 있었어.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건일이 형 이런 거 좀 네. 오래 생각하는 네, 오래 생각하는 편이어서 네. 네. 저도 오래 생각하는 편인데 그러면 제 것만 하고 넘어갈까요? 아, 저도 네. 뭔데요? 먼저 하시죠. 저요? 네. 저는 노력파. 저는 뭔가 제가 가진 것들 중을 가진 것들을 굉장히 노력해서 조금 더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아서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뭐든지 좋아요. 가온 씨? 전 가온입니다. 오케이! 건일이 형 아, 저는 아 모르겠어요. 한 단어로 사람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아, 이제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건이랑 답변이다. 진짜 멋있다. 아 진짜 근데 모르겠어. 저만 하려다 봤는데. 왜냐면 너무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거든. 가온 애교해 주세요. 모자 귀엽죠. 그게 애교요? 네. 안. 여러분 이거 애교라고 생각하세요? 오 봉금. 나 못 봤어. 나 봐야 돼. 와 가온이가 이렇게 상큼하게 윙크하는 거 보기 힘든데. 이거 100% 여러분들 이거 귀엽다. 이제 뭔가 짤로 저장하실 것 같아. 귀엽다. 가온이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실 것 같다 진짜. 어 건이 오빠. 네. 음대 입시하고 있는데 조언해 주세요. 아 이건 진짜 근데 건일 형만이 할 수 있는 조언이에요. 저희는 음대 가본 적이 없어요. 뭐 클래식 쪽이신지 실용음악과 쪽이신지는 네, 잘 모르겠지만 아 음대 입시요. 그냥 저는 뭐 음대 입시라고 특별히 뭐 더 다른 입시와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예술이거든요. 음악은. 근데 이제 제가 입시할 때는 내가 이게 예술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처럼 접근을 했었던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학교를 가서도 예술이라는 걸 있는 그대로 뭐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계속 학문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열심히 연습하는 건 좋지만 이 예술의 본질을 늘 잊지 마시고 연습하실 때 네, 그리고 정말 그냥 죽어라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정말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입시생 때만큼 그래도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뭐 하지 좋아하는 연습만 하지 않고 싫어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네. 이거 잠깐 우리한테 항상 하는 얘기 아니야? 건일이요?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막 어서 들어갔는데 오 이거 진짜 권희 형 진심된 조언. 아니 진짜 되게 약간 교수님 같으신데. 아 근데 왜냐면 근데 솔직히 나보다 더 조언 잘해주실 분들도 당연히 계실 텐데 그냥 내가 입시하면서 후회되는 것들이 그냥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입시 때만큼 연습할 수 있는 시기가 없어요 정말. 입시 때 쌓아놓는 게 그냥 진짜 거의 평생의 반 이상의 스킬을 입시 때 쌓는 거거든. 그래서 난 아직도 너무 후회되는 게 입시 때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들. 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쉬고 싶을 때 막 아 오늘 좀 그냥 쉴까 하고 쉬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는데 그런 날들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지금. 네. 정말로 오로지 연습에만 매진할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 입시 때. 권일 교수와 대학원생 정수와 신입생 가온이 연습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아 뭐 어디가? 갈 거야? 아니요. 네, 나 시작하는 줄 알았어. 네, 뭐 제 조언은 여기까지고 정말 입시 꼭 성공하시길 네,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저 그 권일 오빠 저 그때 음대 입시 질문했었던 사람인데 뭐 어떻게 됐어요? 뭐 합격했어요? 이런 소식 생기면 꼭 알려주세요. 오케이. 네.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 저는 수플레 팬케이크 가장 좋아합니다. 강신님. 아 디저트 말고 젤리 좋아하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케이크 좋아합니다. 어떤 케이크? 저요? 크림을 굉장히 좋아해서 살찌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 아 저 그 아 이게 상표라서 그 카페 중에 상표 얘기해도 되나요? 안 되죠. 아니 그냥 그 뭐지 some place에 네네 그 두 개의 무언가 자리 아이스박스 아 그 케이크를 좋아합니다. 아 그거 맛있죠. 그래서 하얀 그 쿠앤크 느낌이요. 맞아요. 저 정말 맛있죠. 저 그래서 저 생일 때 그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거 사주세요. 뭐 100개도 쓸 수 있습니다. 저 딸기 케이크 그거 엄청 비싸요 형. 아 그래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매니저님 끄덕했어요. 비싸다고. 그 레시피 제가 알아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싸. 네. 롤모델이 있습니까? 정수 씨 롤모델은? 저요? 백현 선배님입니다. 가온 씨 롤모델은? 저 어머니요. 정석적인 답변 아주 멋있습니다. 건일 형이 롤모델은? 저는 뭐 이미 몇 번 얘기하긴 했었지만 뭐 저희 멋있는 저희 회사 선배님들 중에 뭐 스트레이키즈의 찬이 형이나 아니면 뭐 그냥 아 요즘은 음악적인 롤모델을 얘기하자면 저는 요즘 좀 혼내를 정말 많이 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음악을 만들고 그냥 네 그렇습니다. 음악적인 롤모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설날 콘텐츠 재밌게 보셨다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재밌게 봤어요. 그럼 이메일에서 캡처 타임 한번 갈까요? 네? 캡처 타임? 갑자기? 아까부터 댓글을 제가 아까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캡처 타임 어떻게 하면 캡처 타임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일단 거예요? 가운데 분이나 저희가 그렇게 큰 하트를 만들면 네. 정수 형이 포즈 하나 치워주실래요? 형, 가운데 이렇게 하고 저희 둘이 하트 넣으면 아, 익숙합니다. 한번 저기 봤거든요. 익숙해요. 아이. 왜 가온이 안 해줘? 어, 죄송해요. 자, 다시 해주세요. 제가 가온에서 부탁드릴게요. 아, 이걸 해준다고? 아, 고마워요. 됐나요? 아, 됐습니다. 아, 캡처 타임 완료. Alright. 어, 저 질문 안 한 거 있어요. 아, 오케이. 감명 깊게 본 영화. 아, 전 딱 하나. 와, 너무 많은데. 인생 영화 하나 딱 추천해 주자면, 아, 두 개까지 해줄게요. 왜냐면 저도 두 개 얘기하고 싶거든요. 아, 저 세 개까지 해드릴게요. 대신 짧게 짧게. 아니, 너무 어렵다. 그냥 영화 제목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뭐 이유 조금 얘기해도 돼요. 아, 전 진짜 이거 나중에 콘텐츠로 하려 했는데. 네. 뭐 그럼 예고편. 예고편? 네. 일단 지금 딱 머리 떠오르는 영화 두 편부터 말하겠습니다. 네. 트루먼 쇼와 포레스트 검프. 아, 둘 다 제가 저도 봤었던 영화들입니다. 제고. 진짜 정말 감명 있게 봤고요. 이유는 나중에 저와 함께하는 이제 영화 채널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가면요, 그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그 새우 그 아~ 아시죠? 알죠. 그거를 모티브로 딴 그런 음식점이 있거든요. 아, 이게 뭐더라? 버바 스트리트. 아, 맞아요, 맞아요. 오, 네. 오, 그게 있어요? 네, 그게 있어요. 한번 저도 꼭 가보고 싶은데 못 갔거든요. 새우 성애자니까 나중에 한번 같이 가보죠. 아, 네, 그 정도로 좋아하시는 분. 네. 네, 좋습니다. 형은요? 아, 네. 제가 아, 왜냐면 제가 사실 영화를 많이 안 봐요. 아. 근데 뭔가 이거를 정말 인생 영화를 딱 아직까지 느껴본 적이 없어서 진짜 그게 생기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이런 거 좋아요. 네. 갑자기? 네, 솔직함. 네. 좋아요. 저는 두 개를 꼽자면 뭐 하나 좀 되게 철학적인 영화인데 인투 더 와일드. 아. 네. 건희 형이 네. 추천해서 저희 다 같이 봤거든요. 예전에 같이 본 적이 있었죠. 러닝타임 굉장히 긴 영화인데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나온 책이 인투 더 와일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또 영화화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 그냥 뭐 굳이 스포일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영화의 마지막 그 명대사 같은 게 나오는데 Happiness only real when it's shared 아! 라고 이제 주인공이 딱 노트에 적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에 이걸 딱 봤었는데 그때 되게 뒤통수를 딱 맞은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아, 행복은 나눌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제 어떻게 보면 인생 철학의 많은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된 그런 인생 영화와 책 중 하나고요. 두 번째는 라라랜드. 아, 라라랜드는 아, 저도 진짜 좋아합니다. 왜냐면 아직도 저 그 OST들을 굉장히 많이 즐겨 듣고 또 최근에 그냥 시티 오브 스타즈도 기타 치면서 연습을 했었었고 그냥 예술인으로서 특히 이제 음악을 하고 또 재즈를 공부했었던 사람으로서 그 주인공 그 세바스찬인가? 그렇죠. 세바스찬의 네, 그 뭐라 해야 되지? 감정선이 너무 잘 공감이 가가지고 그래서 정말 감명 깊게 봤었습니다. 색감도 너무 아름답고 아, 네, 노래 너무 좋아. 네. 그렇습니다. 네! 저의 질문 네. 그러면 오케이 저의 질문은 지금까지 해본 괜찮아? 뭐? 살짝 위험한 질문 드릴 수 있는데 위험한 질문인가요? 뭐예요? 뭐예요? 지금까지 아. 해본 것 중에 어 가장 큰 일탈이요? 네. 해본 일탈 중에 가장 큰 일탈 제가 진짜 좀 무모한 행동들을 많이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쵸? 근데 사실 네. 저희 다 좀 무모한 행동을 저 그냥 저는 이거 왜 했냐 네 제가 이제 언제 이 질문을 받아봤는데 생각해봤는데 그 말해도 되나? 왜? 연습생 때 연습생 때 어느 날에 이제 학교 개그 기념일 뭐 그런 아~ 그런 날이었어. 그래서 학교가 이제 일찍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는
학교 원래대로 끝난다고. 아. 에이 형 이건 일탈 아니다. 놀러갔습니다. 아. 그 회사에 늦게 출근했어요. 아, 네. 아 사실 이거는 뭐 부럽네요. 네. 부러워요? 네. 사실 뭐 주연이랑 저는 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제가 해본 제일 큰 일탈이에요. 전 제 일탈이 그냥 뭐 힘들 때 바다 보러 갔었던 거. 아. 그게 일탈인가? 맞죠. 아. 우리가 일탈을 해볼 줄 몰라.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일탈이었어요, 네. 여러분. 갑자기 갑자기 좀 진지해졌어. 네. 어, 베라픽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아 저는 슈팅스타. 슈팅스타? 네. 오, 나 근데 권이로 슈팅스타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아, 나 늘 가져왔는데 너네가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안 가져온 거. 아, 진짜요? 어. 전 두 개 있어요. 어. 엄마는 외계인이랑 그쵸. 초코나무수. 초코나무수. 맛있죠. 맞아요. 코나무즈비 그 막 민트하고 같이 나온 아 민트가 아니라 그 녹차 같이 나온 거죠. 그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먹고 싶어서 바로 사 먹었었던 사람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저 진짜 좋아요. 그거 살짝 초코를 진짜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초코나무즈비랑 마법사의 할로윈도 진짜 좋아요. 아 정말요? 초코랑 뭐랑 섞인 걸 좀 좋아해요. 아 사실 그냥 초코 다 들어간 다 좋아해요. 가훈이는 어떤 뭐 좋아해요? 크랭크 레인보우 샤벳. 아, 아 맞아 레인보우 샤벳 그래 나 가운데 때문에 처음 먹었어요. 어, 진짜 매일 이거 있더라고. 근데 맛있더라. 어, 맞지 맛있어. 나 처음 먹었어. 새콤한 게 딴 게 때가 있어. 그리고 다이어트 하신 여러분들 레인보우 샤벳보다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진짜요? 왜냐면 샤벳이잖아. 그 우유나 크림이나 막 버터 같은 걸 넣는 게 아니고 샤벳가 이제 얼음 그 갈아가지고 만든 거잖아. 그래가지고 비교적 칼로리가 낮을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완전 낮은 건 아니지만 근데 베라가 땡기면 레인보우 샤벳을 먹어라. 맞습니다. 레인보우 샤벳 정말 맛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꿀팁인데? 네, 뭐 이제 요 정도 하고 됐는데, 네, 뭐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딱 여러분의 질문 3개 가지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 본받을 수 있는 멤버. 어, 이거 좋다. 본받을 수 있는 멤버. 아, 저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하루나 어느 정도 이 멤버로 살아보고 싶다. 아, 누구요? 형 있어요? 아, 저요? 저는 주연이. 아, 왠지 알 것 같아요. 저랑 조금 완전 반대 그쵸? 성향을 가진 친구로서 뭔가 저는 살짝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 대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얘기하면 걱정이 많은 사람인데 일단 주연이는 뭐든지 뭔가 부딪혀보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쵸. 그런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거 좋죠. 형은요?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래요. 네. 네. 뭐야? 아. 뭐 네. 아 저 건희 형으로 살아보고 싶네요. 갑자기? 아 사회생활이 괜찮으세요. 건희 형님, 네. 건희 형님이 아주 이제 네, 베스트죠. 아, 저는 뭐 그러니까 근데 다들 이 질문하면 다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도 자기 자신을 태어날 거잖아. 그건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난 딱히 막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단호박이래요. 아 단호박 맛있죠. 단호박 아 진짜 다이어트 할 때 단호박 안 달더라고요. 의식의 단호박이 단 줄 알았어요. 단호박 달다고 이름 지은 사람 혼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안 달아요. 아니에요. 단호박도 있어요. 진짜 단호박. 단호박 이름 지으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TMI인데 아. 여러분 저 다이어트로 다시 고구마 시켰습니다. 아 고구마 맛있지. 고구마 다시 왔어요. 어. 저희 뭐야 같이 먹자. 배달 왔어요. 어 각자 활동명을 지어준다면 활동명?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요? 어. 아 이거 재밌겠는데. 아 재밌게 나중에 한번 생각해. 생각해볼게요 이거. 네. 재밌네 이거. 어 권일이 형 서버고 원정. 권일이 형 애교 부려주세요. 아이 저 오늘 저희 컨셉은 MBTI는 섹시기 때문에 애교는. 어 지금 한 댓글 한 200개 정도가 권일이 형 애교 부려주세요. 보시죠 여기 이렇게. 권일이 형 애교 부려주세요. 권일 막내 내 주연 맏형. 이거 안 해주시네. 난 어, 그냥 뭐라 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난 그냥 권일 막내. 권막 근데 권일이랑 막내 같은 행동 많이 하는데 귀여 우리한테 맨날 애교하고. 근데 막내였으면 더 편했을 것 같긴 해 솔직히. 형 많이 힘들었나 봐. 아니 왜냐 아니 갑자기 아니 아 살려줘 아니 왜냐면 막내가 사실 제일 편하거든 진짜. 어 막내가 제일 편해 진짜. 우리 주현이 잘 보고 있니? 막내가 제일 편하대. 주현이 맏형이었으면 난 주현이도 나름대로 맏형의 역할을 잘하지 않았을까. 잘했겠지만 어. 건희랑 막내 또 귀여울 것 같아요. 그 성격은 자리가 만드는 거라 생각하거든.
사람의 한 꿈은. 네. 자,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아, 이건 뭐 큰 질문 아니니까 그냥. 그냥 짜자라라라 하고 저희 그러면 몇 시에 갈까요? 11시 25분에 25분에 어, 여러분 7분 남았습니다. 네. 빨리 빨리 보내세요. 어, 저희 그 막 Q&A 하세요. 건일이 졸업했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 졸업은 아니고 휴학 상태입니다. 네. 휴학. 액티즈 힘짱은 힘짱 주연이 아니야? 어, 주연이가 되게 말랐는데 그 얘가 힘이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네, 막 혼치기에도 그냥 빡. 얘가 그런 힘짱 그런 힘짱은 주연이고 체력적인 거는 뭐. 그러니까 주연이는 기술이 좋아요. 아, 그렇지. 주연이는 할시든 기술로 하고. 근데 이제 힘으로만 봤을 때 사실 정수영이 이제 좀. 그쵸, 저도 저라고. 아니 사실 제가 봤을 때 요즘은 건일이 형이 좀. 건일이 형이랑 좀 저랑이 거의 비등비등하지 않나 생각해요. 맞죠. 맞아요. 그렇죠. 어 내일 아침 밥 저는 파프리카와 닭가슴살과 고구마. 제가 오이로 검사 들어갑니다. 진짜요? 알겠습니다. 많이 먹어. 아니 많이 먹어. 열심히. 새로 나온 그 이모티콘 닮으셨다. 그게 뭔데? 춘 춘식이? 네. 그게 그럼 저 춘식이 인형 있어요 제 침대에. 해리포터 대 어벤져스. 아 못 골라. 저는 어벤져스요. 안 돼요. 제가 진짜 그런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해리포터 대 어벤져스? 진짜 안 돼. 전 진짜 못 골라.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전 진짜 못 골라요. 다운이는? 자 5, 4, 3, 2, 1 어벤져스. 오 어벤져스. 왜냐면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어벤져스와 함께 잘 그건 맞죠. 진짜 좋은 추억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어벤져스 1화가 몇? 2008년. 그러니까 아, 어벤져스 그 시리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8년이면 우리 아이언맨이 있지. 우리 8살, 7살 때요. 제가 그때 처음 봤는데 그 이후로 쭉 같이 했죠. 정수는 해리포터 어벤져스? 저 진짜 못 고르겠어요. 저는 진짜 둘 다 좋아요. 아니 해리포터 너무 재밌는데 왜 화내? 스킨케어 루틴 알려주세요. 스킨케어 루틴? 다 루틴 있나요? 저는 그 뭐야 얼굴 폼클렌징으로 세수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토너로 얼굴 좀 닦고 수분크림 바르고 끝. 뭐 그렇군요. 가훈이는요? 똑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형은요? 저도 비슷한데 저는 그 뭐 그냥 습관처럼 하죠. 그냥 좀 클렌징 폼 확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자마자 이제 뭐 면도를 해야 된다면 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킨 이제 화장솜에다가 해가지고 확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세럼 같은 게 있거든요. 수분크림 그거 이렇게 쪽쪽 해가지고 막 하고 케어 열심히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막 보습크림 같은 걸 마지막으로 발라줘요. 아니 방금 저희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야 굉장히 뽑아주네요. 뭐가 비슷한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크림 하나 더 바르는 것밖에 없어. 네, 아. 근데 그냥 디테일하게 얘기해. 아, 좋아 좋아. 자기관리 하시면 아 가훈이 깡모드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자랑하려고 나왔고 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어울리기 힘든 모자인데 처음 써줬는데 아 이거 자랑하려고 나왔습니다. 좋아 소독제 먹어봤어요. 다들 볼말랭이들 좋아하는 민트초코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밤이 있으면 밤. 먹어요. 있으면 먹어요. 네. 가훈이님? 저도 옛날부터 말했지만 민초코입니다. 아. 자 3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스피드 정수 가훈이 젤리봉제 침대 위에 쌓여있을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제가 가원이한테 많이 얘기했고요. 근데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제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 생각하고 가끔 젤리 공주에 젤리가 들어있으면 맛있게 먹고 없으면 제가 치우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아,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데 이 얼마나 그럼, 좋은 일이. 고맙지. 그렇죠. 좋아하는 과일 있으세요? 저 복숭아요. 저도 복숭아요. 저 사과 좋아합니다. 물렁 복숭아 좋아합니다. 저도 물고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지어주신 별명이 있어요. 복숭아 킬러라고. 복피해. 그냥 진짜 복숭아를 그냥 거의 한 입에 그냥 넣어서 먹었어요. 진짜. 복숭아 얼마나 물고기. 물복 딱복 바로 나오네. 물복입니다. 하나 둘 셋. 아, 물복. 다 말하셨네요. 네, 저는 약간 물복과 딱복 사이. 네. 뭔지 아시죠?
재밌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2002년 월드컵 권일이 기억나. 형 기억해요? 아, 나 2002년은 사실 기억이 안 나. 아, 저 2002년 때 아기 때 그 빨간 두 번 쓰고 이러고 있는 사진 있습니다. 진짜? 2002년생이다. 02년생 제가 1월생이잖아. 6월달에. 아, 사진이 있다고? 네. 나 너가 기억을 한다고 알았어. 저도 2002년 때는 두 살이어가지고 기억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월드컵 그거 경기 보러 직접 가고 싶었다가 제가 너무 애기라서 못 봤대요. 저는 사실 그냥 거의 남아공 월드컵 좀 제대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아파트 단지에서 다 같이 막 농구장에 모여가지고 막 다 같이 막 봤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태권도장에서 다 같이 막 월드컵 봤던 것도 기억나고 그렇네요. 어? 사인 비하인드 여러분 이것도 아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다가 준환이가 비하인드 한번 얘기하면 재밌지 않을까 했는데 아, 사인 저희 사인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나요? 근데 일주일 정도 네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잖아요. 아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네. 그냥 한 세네 개 정도 뭐 정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멋있는 걸 골랐던 거니까 맞아요. 사인 주현이가 정말 오래 걸렸죠. 그쵸 주현이가 좀 오래 걸렸어요. 주현이 그쵸. 네.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죠. 엉덩수 보유그룹에게 질문합니다. 엉덩이는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아씨 엉덩이는 두 개죠. 엉덩수 보유그룹은 뭐야? 네 뭐 엉덩이는 두 개고요. 이제 25분이어가지고 아 끝났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사랑하는 엉덩이는 하나죠. 사랑하는 매니저님도 이제 엉덩이는 하나 아니야? 그치 엉덩이 하나죠. 엉덩이 두 개지. 엉덩이 한 짝 두 짝이면 엉덩이 볼 볼이 그게 아무튼 네, 네. 엉덩이 놀 그 논쟁은 나중에 이어가는 걸로 하고 오늘 권 정 강시로 지 화 함께한 충전 자 함께한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준아 준한의 카메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뭐야 이렇게 끝나냐? 아니. 야 잠깐만. 왜 이렇게 끝내? 맞아 멘트 하고. 오케이. 네. 뭐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즐거웠고 또 다음에 조만간 또 재밌는 네 그런 콘텐츠. 맞아요. 진짜 재밌네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니까. 하기 싫어요 진짜. 맞아. 하루 종일하고 싶네요. 여러분 네 밤도 늦었는데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에 2월 5일. 오늘도 날 잘 행복하게 보내셨길 바라면서 권정지와 플러스 준한이는 네.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행복한 밤.